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오늘 HLB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토요일 오후거든요. 토요일 오후 거의 9시가 다 돼가는데 제가 이렇게 HLB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오늘 오전에 와이프랑 좀 좋은 시간 보내고 좀 휴식을 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딱 봤는데 이 HLB 관련해서 좀 거짓 내용들이 너무나 난무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 잡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좀 일치 않는 투자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내용 전달드리면서 앞으로 HLB 주가 어떻게 올라가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종목을 얼마에 매도해야 여러분들의 수익이 극대화 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단기 급등주도 준비해왔으니까 이 종목도 한번 받아가셔서 좀 손실 보신 거 있으시면 이 종목으로 멘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 박대표 힘내라는 의미에서 댓글에 응원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응원을 여러분들 길게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짧게만 달아주셔도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그냥 임팩트 있게 힘! 한 글자라도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댓글 잊지 말고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그러면 HLB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HLB 관련해서 뭐 클래스 1, 클래스 2,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 기사 보시면은 HLB 가남 신약 새 임상결과 제출해서 FDA 측에서 제어가 검토가 길어질 것 같다. 그래서 2등급 검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2등급이란 클래스 2를 말합니다. 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떠한 유튜버들은 뭐 클래스 1부터 클래스 3까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2등급 절대 안 나오고 이 기사 자체를 무슨 공매 세력이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클래스 1부터 클래스 3까지 있는 거는 의료기기 한정이에요. 의료기기. 지금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 CR 레터, CRE라고 하죠. 요거 받은 다음에 이제 재심사에 대해서 지금 클래스가 1으로 될지 2로 될지가 지금 갈리는 거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소통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좀안 보이실까 봐 조금만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이 FDA의 재심사 프로세스예요. 원문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해서 한 걸로 좀 번역을 달아놨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제 읽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좀 핵심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재심사 하잖아요. 클래스 2로 분류가 되어서 재심사 후에 최대 6개월이 걸릴 가능성, 이게 상당히 높아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HLB가 이번 재심사 제출 시에 임상 3상에 대한 추가 추적 자료 제출한다고 했죠. 자, 요것 때문에 길어질 가능성 높고요. 두 번째,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건 항서제약 측의 이 퍼실리티 이슈였는데, 이에 대해서 후속 평가 및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전에는 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아서 좀 연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클래스 2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 신청서에 제출된 데이터에 대해서 사소한 재분석, 이제 여기선 마이너란 표현을 쓰죠. 마이너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클래스 1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HLB 측에서 제출하는 이 데이터, 이게 마이너한 재분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설명서 써놨거든요, 제가. 환자 전체 생존기간의 평균값이 원래는 22.1개월이었습니다. 이게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23.8개월이었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까지 보고된 가난 환자 치료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좋은 결과치기도 하고 이를 제출하면 승인 확률은 더더욱 올라가게 되겠죠. 다만 이제 앞서서 제출했던 내용들과 달라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들에 대한 재분석은 당연하게도 전혀 마이너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클래스 1으로 분류가 안 되니까 클래스 2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1이 안 되면 왜 클래스 2냐 라는 분들 계실까 봐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클래스 2에 대한 내용, 클래스 1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항목들을 포함한 모든 내용들을 다 클래스 2라고 분류하는 거예요. 그 클래스 1에서
10가지로 분류해놨죠. 자, 여기에 해당하면 클래스 1인 거고, 여기 해당 안 한다. 클래스 2인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클래스 2 보면은, 이두 번째와 네 번째 조항. 새로운 제조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대한 후속평가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이제, 대량의 데이터가 포함된 모든 재제출. 이두 가지가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HLB에서 제출하죠. 여기에 포함되고요. 자, 제조시설에 대한 후속평가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자, 항서제약 측의 Facility Issue 필요하겠죠?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그럼 클래스 2로 분류해서 최장 6개월 걸리겠죠? 자, 최장 6개월이란 말은 6개월 안쪽으로 걸린다는 말이에요. 더 빨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제출 확률, 그러니까 승인 확률은 더더욱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간은 걸릴지라도 승인은 100%될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은 어차피 제가 이런 규정들을 말씀 안 드렸어도 제가 제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 HLBL 리보세라닙 승인은 무조건 될 건데 관건은 결국 기간이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가 관건인데 저는 주장창 클래스 2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클래스 2가 될것 같다는 이제 그러한 가능성이 나오고 재심사 그 서류 제출 자체가 뭐 이르면 10월이 될 거다라는 내용 나오자마자 시간에 한가 같죠. 물론 이제 이르면 10월이란 말은 좀 잘못됐다는 표현이 나왔지만 어찌됐든 기간이 길어진다니까 한가 나왔죠. 자, 결국은 시장에서도 이 승인 가능성보다는 언제 승인이 되냐 이 시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드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클래스 1 돼서 빨리 돼야 되는 건데 너 때문에 안 된다. 너가 맨날 안 좋은 소리 해서 그렇다. 자, 여러분들,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승인되고 허가돼서 판매되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에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시면 안 됩니다. 항상 안 좋은 상황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자, 이렇게 안 좋은 상황 대비하고 있었는데 클래스 1 됐어. 자, 그럼 여러분들, 주가 올라가겠죠? 경사 안내하고 춤추고 기뻐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손실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3월 26일날 뭐라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좋은 얘기 나오면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주가 빠질 거다. 다만,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5월 16일 이전까지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건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 차익실현 할 준비해야 된다. 승인이 되면 차익 매물 나오면서 떨어질 거고, 승인 안 되면 그건 그대로 악재로 작용해서 빠질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죠. 뭐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렸다고 생각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영상 링크 보내드릴게요. 제 영상 좀만 보시면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이 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재심사 할 거다. 라고 하니까 기대감, 주가에 반영되면서 올라가다가 기간 길어질 것 같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주가 빠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 2개월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승인은 좀될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좀 HLB 측에서 지속적으로 소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재제출 자체를 좀 빠르게 할 거다. 오래 걸려야 9월에서 10월이지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 하락에 대한 투심은 좀 누그러들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나 조금 반등은 나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한번 무너진 투심을 살리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쳐봤자 저는 한 10만 원 구간에서 한번더 저항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일정이 완벽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지지부진하다가 반등 나와도 한 10만 원 선에서 저항 나올 거니까 이 부분에서 뭐다 팔란 말, 다 팔란 말씀 아니에요. 안전하게 4분의 1 정도만 익절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뭐 30일에서 한 90일 걸려요. 빠르면 한 달에 세 달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8월에서 10월이란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자, 청구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이 FDA 측에서 30일 이내에 이 신청자한테 확인 편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어떠한 확인 편지냐면, 이 재제출 분류 및 심사 목표 날짜. 그러니까 재제출을 이제 클래스 1으로 분류할 건지, 2로 분류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 정해서 심사를 언제까지 하겠다. 요거를 이제 명시한 확인서를 발송을 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재심사서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제출하고 나서 30일 이내로 클래스가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제출하면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제 요거 클래스 1으로 될 것 같다, 클래스 2로 될 것 같다, 요거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2가 나오는 순간 주가 다시 빠질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클래스 2 가능성 높으니까 대비하자고요. 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HLB 영상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이 시간 동안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떠올린 방법이 이겁니다.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4123-8575. 이 번호 지금 저장하신 다음에 박탐정이라고 저장해두세요. 일단 핸드폰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자로 H대응이라고 세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아, 우리 HLB 가족 여러분들이시구나, 실시간 대응을 좀 받고 싶으셔서 저한테 연락을 남기셨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뭐 문자로 연락을 드리던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면서 이 HLB에 대한 대응들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지금 바로 H대응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준비한 이 단기 급등주 요거 한번 공개해 볼 건데요. 자, 그런데 제가 다짜고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급등이 나올 거니까 저를 믿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실제로 급등이 나왔었는지 이걸 좀 먼저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저 주식탐정 박 대표의 비공개 특별 종목 수익 검증 시간인데요. 자,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 있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려시멘트와 사주대림을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고려시멘트라고 종목명이 적혀있죠. 자, 우리 차트 모양, 이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날 영상을 올려드렸고 바로 다음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날짜도 보시면 제가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이때 날짜가 6월 18일이고 제가 6월 19일 장 시작 전에 올려드렸어요. 하지만 이날 고가 29.9%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6월 19일 날 새벽 5시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자, 이때 보시면 차트 딱 이거죠. 이 비공개 특별 종목이라고 제가 종목명을 가려놨었는데 이 차트 모양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고려시멘트 완전히 동일하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이렇게 29.9% 급등이 나왔었던 거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 사조대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도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때 제가 영상에서 사조대림 7거래일 이내로 급등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고 이 이후에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반등 나와주면서 정확하게 7거래일 만에 약 4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로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고려시멘트 급등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린 그날 급등이 나온 다음에 제 말이 맞았죠 하면서 찍어드렸던 영상입니다. 자, 6월 19일이죠. 그 영상에서 제가 이 차트 방금 보셨던 요 구간이죠,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이때도 말씀드렸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이 나왔던 거죠. 뭐 이 밖에도 우리손 FNG, 에이프릴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 말이 진짜란 걸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저의 말이 진짜라는 걸 좀 증명은 다 한 것 같고 이어서 바로 한번 이 비공개 특별 종목 어떠한 종목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자, 현재가 29,400원이고요. 자, 제가 여기 지금 선 그어드린 게 보이시죠? 현재 이 선 정확한 지지라인인데 보시면은 아랫골이 말아 올리면서 이 가격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죠. 현재 급등 나온 다음에 고가 노리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현재 이때만큼의 거래량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이때만큼의 거래량 혹은 이것보다 더 큰 거래량 들어오면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현재 이 종목은 많은 운용사와 사모펀드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엄청난 종목이에요. 정말로 괜찮은 종목이고 이 종목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7거래일 이내에 반드시 급등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7거래일 후에 이거 영상으로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010-4123-8575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특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비공개 특별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함께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가 함께 전달 드릴 거니까 소액으로 진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소액으로 쏠쏠하게 용돈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일 여러분들 이 종목을 좀 비중을 많이 태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단기 급등주란 말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변동성이 크다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혼자 사실 거면 소액으로 진입하시고요. 뭐한 500만 원 이하 이 정도로 진입하셔도 충분합니다. 500만 원으로 40% 수익 보시면 얼마죠? 200만 원 수익이에요. 자, 그럼 사회초년생 거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 정도를 하루에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루는 아니죠. 40%가 한 이틀? 이틀 만에 벌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일 진짜 큰 비중 세우실 거다,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만일 이 종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싶다. 충분히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진짜로 올라가는지 혹은 떨어지는지, 저 박탐정 말이 맞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내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종목이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무료로 알려드린 대신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현재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이벤트냐? 저박 대표와 함께하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모든 건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반드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맞춤 자산 배분 전략도 제공드리고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 입장 인원 선착순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인데 제가 세 번째 진행했을 때는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임팩트 있고 한분한분 제가 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말씀을 드려 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박 대표의 영상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PC로 보셨을 때는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을 보실 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주식함정 박 대표의 구독자 소통방. 이건 이제 3기 때인데, 자, 아무튼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분한분 확인한 다음에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살짝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박 대표가 드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는 세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한분한분 구독자 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신 후에 저박 대표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입장 버튼을 누리신 다음에 제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이 닉네임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비교를 해서 동일한 이름만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텔레그램 입장을 하고 싶은데 입장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조금 도와달라 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한개 띄워놨는데요. 자, 이 엑셀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단타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수익률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부터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12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입장 요청을 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입장 요청을 누르면 제가 채널에 추가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저한테 알려주셔야지만 제가 문자와 이 닉네임 확인한 다음에 이 입장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진행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노브랜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엑셀 파일을 보시면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원에 매수를 해서 43,50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두었고 수익률은 17.57% 달성을 했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죠. 자,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이렇게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 이하에 매수를 드렸고 43,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잘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노브랜드 매수가 37,000원 이하, 매도가 43,500원 이상, 정확하게 둘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ICTK라는 종목과 HD 현대마린 솔루션, 대원전선, D&D 파마텍, 일진전기, 덕성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올려보면, 자, ICTK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ICTK라는 종목을 제가 32,500원에 매수를 해서 34,300원에 매도를 하셔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현대마린 솔루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도가가 19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조금만 쭉 올려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또. 현대마린 솔루션의 매도가 195,000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수는 언제 했느냐? 조금만 올려볼게요. 바로 전날인 5월 8일이죠, 여러분들. 5월 8일 날, 현대마린 솔루션 114,300원에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루 만에 70.60%라는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던 모든 수익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종목들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인 클래시스 5월 9일날 매도를 했죠. 자, 5월 9일날 클래시스라는 종목 49,500원 이상에 매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기록이 32,200원에 매수를 해서 49,500원에 매도를 했다. 자, 실제로 32,200원에 매수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 대표의 텔레그램 소토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3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입장 신청 먼저 하신 다음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거고, 입장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들 쌓아 나가시면서 3억 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종목도 한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세력들이 2천억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어서 5년 동안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1차 펌핑 당시에 상승률은 약 500%로 투자금 대비해서 약 5배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세력들은 3천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약 3년간 매집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총 투입 자금만 자그마치 5천억이고 매집 기간도 8년 이상인 종목인 만큼 예상 목표 수익률 또한 800% 이상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월등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하는 이 공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로 현재 수주전에서 굉장히 한국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체코에 있는 언론사 또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프랑스보다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주요 원전 대기업 7곳 중에서 이 시크릿 종목과 계약을 6곳이나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기업이 선정이 되어도 이 시크릿 종목이 최대 수혜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이거 이제 6월에서 7월 달이죠. 자, 이 기간 내에 분명히 슈팅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매집을 해야 되고요. 지금 바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크릿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123-8575, 안 보이실까봐 좀 크게 좀 적어놨는데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 시크릿이라고 딱세 글자 시크릿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원전주로 대박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